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2000년 묵은 번역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번역 오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가로에서 보시는 대로 휴거설을 탄생시킨 오역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올바로 번역이 되었다면 이 지구상에는 아마도 휴거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버려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보시면은요, 그 기본 뜻이 용서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번역할 때이 7장 35절 좌우에 있는 문맥을 봤을 때 마치 데려감을 얻는 사람이 구원받는 물이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하나는 용서함을 받으리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라고 해서 원래의 의미와 정반대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올바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용서함을 받으리라. 아, 요것이 바른 번역입니다. 그러면 제가 헬라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다른 용례들을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요것이 지금 문제의 핵심 단어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아페세 죄송합니다. 이 보시면은 아페세 세타이라고 돼 있는데요. 요 단어는 문법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약어로 돼 있는데 3인칭 단수 동사 직설 미래 수동 이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용서를 받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 17장 35절은 이걸 버려두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거는 절대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다른 용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시면은요,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모든 죄는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용서하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같은 절인데요, 또 같은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역시 용서받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4절, 이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문제의 성경절인데 이거를 영어로 보면 left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절대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다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35절, 34절이고 35절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용서받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용서받다로 번역해야 합니다. left는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17장 36절에 가도 이 그 다음 절이죠. 용서받다가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겹쳐 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 똑같은 단어 보이시죠?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앞에 욱, 이거는 not이라는 뜻입니다. no라는 뜻이죠, no. 그래서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겹쳐 있게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그런 걸 허락하지 않으신다. 돌 위에 돌이 남아있는 것은 건축물로서 그 가치를 보존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고 멸망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8장 22절에도 보면은 역시 용서하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용서하다. 이 성경절들을 여러분께서 한글 성경을 펴서 직접 보시고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보면은요, 용서받다. 여기 또 용서받다. 여기도 용서받다. 용서받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도 용서받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기본 뜻이 있습니다. 기본 뜻은 용서, 허락, 용납.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 물론 그 문법적인 그 시제나 인칭이 틀리기 때문에 이 단어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 어근이 똑같은 단어를 용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시면은요, 지붕 위에서 내려오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실 때도 역시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용례들을 다 신약성경에서 살펴보시면 이 단어는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 버려두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에 보면 10장인가 그런데요, 거기 보면 에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서가 후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기회를 얻고자 하였으되 그가 버림아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말했는데요, 거기에 버림바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기에 나오는 이 헬라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단어를 신약성경 전반에서 살펴봤을 때 이 단어를 여기에서처럼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게 번역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이 대려감을 얻는다, 이거는요,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돈의 그 대물욕에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 대려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멸망의 자식을 말하고요, 여기 용서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용서함을 받는 자들은 결국은 남아있는 자들이거든요. 남아있는 자. 이 남아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요, 로마서 9장 2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12장 17절에 가시면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과 마귀가 전쟁을 할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는요, 남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기도하시고 성령을 간구하시는 가운데 이 성경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 번역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 휴거설이 죄송합니다. 휴거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설을 탄생시키게 만든 잘못된 오역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34, 35, 36절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이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재건하는 일은요, 이사야서 61장 4절에 나옵니다. 또 58장 12절에도 나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역대에 무너져 있던 기초들을 다시 쌓을 것이다 말했는데, 이 예루살렘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건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건축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경 구절들을 직접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반론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